숙박이 한 명, 부배성님 복귀했니? 부배님 아프리카 떠났는데? 그, 운영자님이 하도 채팅방 제재 안 한다. 그래서 뭐라고 하니까, 부배님이 시청자들이 뭐 자유로운 채팅해야 된다. 뭐 그런다면서 아프리카 떠났던데, 그분은? 어쨌든. 사실 이게 그거거든요. 그, 아프리카 TV에서는, 그 60프레임이 안 되는 건데 사실 그 제가 그 유튜브에다가는 그 60프레임을 이게 60프레임 찍은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원본화질은 사실 유튜브에 가면 있어요. 정작 유튜브에서는 별로 조회수 별로 안 들어오는데. 아, 좀 이제 좀그 조회수 좀 뿌이기 시작했구나. 어쨌든 아니 난또 놀랐잖아. 나 탐방 왔다고. 에이, 핫동은 나도 몇번 올라간 적 있어요. 근데 그 핫동 올라간 게좀 유지가 잘안 돼서 그런 거지. 어쨌든 매 랩마다 탈락하지 말고 그 뭐냐 완주하라고 하네요. 아 이거 지그재그 어려운데? 지그재그 이거 겁나 어렵거든.
흘려댔죠. 자. 아, 용산각과 신촌각과 고민이에요? 아, 저 요즘 그거예요. 그 뭐냐? 삼각대 망가져서 이거 삼각대 망가져가지고 요즘 그거 그 촬영은 중단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냥 밀려 있는 동영상들 좀그 그거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설마 클래식 그제 그 한나님 반가가지고 내 방하고 그방 상황 중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지? 아, 플스 체험 그거 있어요. 그 VR 체험 혹시 거기 가봤어요? 그 신촌 현대백화점 그 유플렉스 그 지하 통로 있잖아요. 그 신촌역하고 그 연결되는데 거기도 그 VR 체험존 있는데. 물론 나도 아직 VR 체험은 안 해봤어요. 하여간 뭐 어쨌든 아니 근데 사실 그거예요. 나그 뭐냐 핫동 올라간 거는 그 핫동 올라간 거는 그거 사실 그 뭐냐 그 사실 나 그거 11월에 촬영한 거거든. 11월에 촬영한데 사실 유튜브에서는 별로 그 득이 없는데 이게 아프리카 TV에서는 대박이 나네. 핫동으로. 어쨌든. 에이. 제한 시간 안에 뭐아 삼성 거 LG 거둘다 써봤어요. 난 삼성 거는 뭔가 한번 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VR 게임 말고 그때 덕수궁에서 한번 써봤어. 아 이거 어려울 것 같아. 아, 손 밤새도 푼다고요? 아직 한 시간밖에 안 풀었는데? 한 시간밖에 안 했어요. 지옥의 모래구덩이는 힘들어요. 오, RP 500 준다고?
지정속도 이상으로 체크포인트를 통과하라고? 이게 겁나 어렵겠다. 160km? 이번 거좀 어려웠어요. 아이템전. 아이템전 하라고 하네요. 한 3시까지만 할 거긴 한데. 지름길 안 타는 이유가요, 부스터가 없으면 못 들어가요. 아니요. 이게 시나리오 모드에서요, 그 카트 속도가 있어요. 이게 혹시 L2급 속도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데, L3급 속도까지는 보통 뭔가 그런 점프가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부스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모드는요, 이게 빠른 모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스터가 있어야 돼요. 괜히 지름길 타려다가 실패했어. 아까 실패한 것 같잖아.
한 바퀴 더 남았구나. 나 먹을 수 있었던 거지. 끝나는 줄 알았어. 그니까 이게 아이템을 쓰다 보면 그 속도가 딸려가지고 일단은 부스트 없으면 점프를 못해요 거기는. 헐. 또 아이템 짓으로 걔 또 뭐를 써야 된다길래. 아 부스터구나. 하니 뭐 감사하긴 한데 아이템전에서 이기라고? 뭐 구매냐고? 아니 아프리카 TV 떠난 사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충성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까 저 사람 때문에. 나보고 부배냐고 한 저 사람, 네, 블랙 갈게요. 글쎄요, 저는 그 아프리카 TV 떠난 그분은 아니거든요. 나는 그분보다 지지가 좀 더 그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끝낼 수 있겠지? 운이라고? 신나는 하이프 파이프.
아, 좋다. 진짜.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참, 이제 저는 이따 교육방송 원고 쓰러, 원고를 쓰기 위해서, 네, 이제 손풀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봐요. 안녕.